오늘 3라운드 주요 장면 만나보시죠. 장유빈, 장희민, 박성준 선수가 3라운드 마지막 주에서 플레이했는데 세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버디를 기록한 선수는 박성준이었습니다. 과감하게 투혼을 노려봤고 그린사이드 벙커에서 정교한 벙커샷을 보여줬던 이규민이 한타를 줄이는 장면이고요. 7번 홀 보기가 먼저 나왔던 장유빈은 파5 9번 홀 확실한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이 세컨샷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4번 홀에 버디 이후에 또 이글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박성준인데요. 그래도 전반에 자신의 두 번째 버디에 성공을 했고요. 오늘 조우영 선수도 많은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5번 홀에 이어서 10번 홀에서 두 번째 버디에 성공했고 장유빈은 9번, 10번 두 홀에 세 타를 줄였어요. 또 그 사이에 초대 챔피언 황중곤 선수는 많은 선수들이 타수를 잃을 동안에 조용히 오늘 3라운드에만 3타를 줄였죠. 황중곤 선수가 유일하게 또 보기가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. 버디만 3개 기록했거든요. 그리고 이규민 선수는 가장 어려운 홀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2명의 선수만이 버디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. 그 어려운 홀에서 버디 하나를 추가했습니다. 그 이후 파3 13번 홀에서 보기가 나왔지만 14번을 만회하는 버디가 나왔고요. 장희민 선수의 첫 버디가 나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. 보기 3개를 기록한 이후에 파5 15번 홀에서 첫 버디가 나왔고요. 이때부터 선두권은 대혼전이었습니다. 자, 114m 딱 그 찬스가 왔는데 그게 팀에 좀 잘 붙었거든요. 근데 저게 조금 약하게 쳐서 버디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.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였는데